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2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는 적중이 뭐한 5개 정도 나왔는데 배당이 뭐 거의가 잡배당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배당을 크게 배당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그런 잡배당이었고요. 주력으로 갖다 꽂은 것도 제주 일경주밖에 없어요. 대끼리 꺾고 한방 찍어 먹은 거 9번, 4번 깨비의 성공바람. 나머지 경주 뭐한 5개 적중 뭐 이거는 둘째 치고 오늘 최시대 기수의 말머리, 특히 우리의 중요했던 부산 육경주 승부였죠. 다 함께 달리자라는 마필, 제가 달러 박스로 놓고 들어갔는데, 뭐 신인 기수도 아니고, 말이 분명히 제가 어제 그랬을 겁니다. 이 말은 선행만 가는 게 아니라 추입도 된다. 자, 그러면 출발이 빨랐어요. 그래갖고 외곽 2반매, 3반매 계속 달리다가 퍼졌는데, 선행을 넘어갈 거면 확실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믿고 중간에 잡고 추입으로 이제 경주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뭐 일부러 잡아 뺀 건지 어쩐지, 그거는 1조 백광렬 조교사하고 최시대 기수만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복귀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최시대 기수의 말머리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최시대 기수 정도 되면 빨리 상황 판단을 해서 선행을 가든 잡고 늘어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내려라 이 자식아 내가 타게 딱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뭐 메인 승부 적중도 있었고 두 개, 한방 적중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 자랑할 만큼 짜릿한 경주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좀 아쉬웠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경마가요, 현장에서, 뭐 예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현장에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돌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체중도 그렇고, 이런 본 예상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그런 경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현장을 어차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ARS 듣는 분들은 이 자식이 뭐 이게 약 팔고 장사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 게 상당히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감추고 그런 게 아닌데 조철의 뭐 오래된 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 실전 배팅, 진검다리 방송에서는 경주 배팅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배팅 계획을. 그래서 마번을 공유하고 하는 거는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하는 방송이고. 자, 이런 금요일 방송은 실전 방송 아닙니까? 내가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 승부 볼 경주는 어느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과천 2, 4, 5, 7, 9. 제주 2, 3, 7.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고요. 자, 제주는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빠른 시간에 오늘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운영자가 상당히 일 처리하는데 편리하니까 좀 편의를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해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 아, 요번 경주는 사실 강축은 없는 경주인데, 자, 그래도 4번마 문세웅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이 테마탄생이라는 마필이 이 8,000만원짜리 마필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박남성 마주의 마필인데, 계속 그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자, 이번 경주는 더 이상 상대가 약할 수 없다.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원래 테마 탄생이 25조 거였죠. 전승규 마방. 그 21조로 옮겼습니다. 신인 마방이죠. 문병기 마방.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승부 의지 만땅입니다. 훈련도 신경 써서 잘 해놨고, 자, 이번 경주 박남성 마주한테 뭔가를 좀 보여야 되겠다. 이거는 승부 의지가 무조건 만땅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대도 좀 덜덜하니 약한 상대 만났다. 상대도 약하게 만났다. 자, 4번마 테마탄생. 자, 요 놈을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 거죠.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4번마 테마탄생을 놓고 완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이 숨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요번 경주 10번마 퍼플윙크, 아마 이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퍼플윙크 직전 경주에 조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죠. 직전 경주에 조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뭐 복귀도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놈이 대끼리가 팔립니다. 4번 10번이 대끼리로 팔리는데, 자, 10번 퍼플링크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 코스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자, 4번 10번 대끼리 막고는 깨러갈 아나짜리 한 놈에다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바를 테니까요. 오늘 첫 번째 승부 8,000만원짜리 4번마 테마탄생. 자, 최근 직전 경주 아쉬움 떨어내면서 찍어먹기. 자, 4번마 테마탄생을 놓고 한구라 때리러 가는 경주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승부 꼭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 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4경주입니다. 4경주. 좀 기복마 혼전 경주인데요. 국산 5군 1400. 레이팅이 35점까지입니다. 자, 요거 딱 찬스가 걸렸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첫 번째 승부에는 우리가 문세영 기수를 놓고 했는데, 자, 요거 4경주에서는 6번마 달금 드디어 문세영이로 기승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26조 안혜양 마방에서 승군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지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점 동안 아직 빵승이에요. 빵승. 2착은 두 번 했고 3착 세 번 하긴 했지만 7점 빵승입니다. 7점 빵승인 마필인데, 이 말을 대가리가
이 말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문세영이가 잘 타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기수가 말을 끌고 올 수는 없죠. 말이 기수를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직전 경주에 김정준 기수가 잘 못한 게 없어요. 네. 앞말이고 그래서 그런지 또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 뭐가 있습니까? 안쪽에 1번마 비엔토가 있죠. 물론 입상을 담보할 그럴 마피는 아니지만은 일단 1번 게이트를 받았고 이게 출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계속 지금 선행을 못 가서 그렇지. 자, 1번 비엔토. 이 1승 21점 동안 딱 1승인데 이 1승이 선행 쏴갖고 된 거죠. 자, 1번 게이트에서 뭐 복병 세력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 1번마 비엔토가 6번마 달금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과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첫 번째 메인. 자, 이 1번마 비엔토가 6번마 달금의 선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달금이 선행 안 가고 선입으로 따라붙어도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능력만은 아니다. 뭐 1400m 1분 29초대인데 이 정도 못 뛰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1분 29초 정도는 다 뜁니다. 자, 6번마 달금 요번 경주 불안한 인기 1이기 때문에 달금의 뒤통수를 때리러 갈 한 놈. 자, 그 놈에다가 뭐 6번마 달금도 있지만 아나짜리에다 붙여갖고 중배당 한방 노려보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요거 한방 상한가 한방 첫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과천 4경주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오늘 연타로 바로 다음 5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35점까지 혼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달러박스 승부.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한 마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승부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뭡니까? 8번마 황우채강이 팔리죠. 자 임다빈 기수. 자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 자 8번마 황우채강 메리피 새끼입니다. 6,900만원짜리 6,900짜리 메니피. 그런데 데뷔 3점 만에 3점 동안 딱 1승하고 있는데요. 자 황우채강 마필이요 아싸라지가 않습니다. 좀 둔탁해요. 스피드가 좀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아직 신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필이 초반이 그렇게 산뜻하게 나오질 못해요. 좀 둔탁해요. 거지적 거지적 되는 그런 느낌인데 상대가 덜덜하기 때문에 8번마 황우채강이 그래서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자 조철이 노리는 놈 달러박스 한 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갑니다. 자 바로 1번마 강한 퀸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 2억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이제 5군 적응 다 했죠. 직전 경주에
승군에서 3전 동안 좀 당금질 하다가 직전에 3착으로 올라왔어요. 직전에 3착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기 1번 게이트 딱 잡아들고, 직전에 선행을 뺏겼죠. 뺏기고도 쫓아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요거 1번 게이트에서 2역 기수 선행 자리 절대로 안 내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2역이가 기승을 한 1번 마, 강한 퀸. 자, 요 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뭐, 8번 마 황후 최강도 있지만, 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황후 최강 말고도 아나짜리가 두 놈이 붙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쪽으로 주력으로 한방 때릴 예정에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달러 박스 경주. 자, 놓고 때리는 달러 박스. 1번 마 강한 퀸. 자, 여러분들께 달러 박스 공개를 하면서, 자,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승부처 이제 7경주와 9경주가 남았는데요. 메인 승부 두개 남았죠. 자, 후딱후딱 빨리빨리 시간이 좀 늦었네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자, 7경주. 요번 경주는요, 직전 5월 6일, 비가 많이 와갖고, 취소가 됐던, 그날 경주인데요. 7경주, 9경주, 아, 5월 6일 9경주하고, 아, 5월 6일 7경주와 9경주가 짬뽕이 됐어요. 또 4월 30일 날 취소됐던 놈도 있고요. 야, 여러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는 메인 승부 대가리, 직전에 취소됐던 경주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지금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문세영이가 탄킹 아너가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 킹 아너 물론 좋습니다. 뭐 특별히 강한 마필 보이지 않고요. 김용근이가 앞방 가가지고 은근히 버티는 그림이었죠. 자, 문세영이 때문에 한 박자 빠른 발주는 있지만, 자, 바로 옆에 요번 경주도 이 김태훈 기수가 타갖고 안 팔리죠? 김태훈 기수가 타갖고 안 팔리는데. 얘가 맛만 먹으면 선행이에요. 얘가 출발이 빠른 마필입니다. 자, 과연 스타크레이지가 승부 의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8번 마 스타크레이지 7번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마필이고, 7번 마 킹아노. 출처 공백이 조금 있죠. 뭐 특별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4월 1일 날 뛰고 한두달 가까이 만에 출주를 합니다. 정상적인 마필이 두달 만에 뛴다. 그것도 직전 경주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와서 입상을 했는데 또 공백을 가지고 뛴다. 뭔가가 와꾸가 안 맞은 거죠. 자, 7번 마킹 아너 대가리로 팔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용근이가 앞방에 잘 나가서 진 이기면서 2착이었습니다. 요거 7번 마킹 아너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자, 요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지금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남들 다 7번 대가리 놓고 갈때 여러분들은 땡큐 하시면 됩니다. 땡큐. 뭐 아리가또 하면 일본 말이니까 좀 그래도 땡큐 베리머치 하시면 됩니다. 와야 후착이고 얘는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자,
자, 요놈의 빰따대기를 때리러 갈 달러박스와 아나짜리가 세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 중에 달러박스 한 마리를 잘 세워갔고요. 그럼 뭐 인기 2위, 얘가 인기 2위인가요? 아델 머스탱? 아마 현장에서 얘가 대길이로 갈지 3번 스타블레이드가 대길이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 6번마 아델 머스탱도 직전 경주에 끈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몇점 만에 들어온 겁니까? 아델 머스탱이 25전을 뛰면서 25전 뛰면서 3승이에요, 3승. 직전 경주가 잘 풀려서 인기 9위 백판이었습니다. 역시 매니피 새끼라고 마주한테 말값 좀 보태라고 우승을 해줬는데, 자, 이번 경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연투를 하겠느냐? 대가리도 불안하고 대끼리도 불안하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조철의 달러박스. 자,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남들 다 7번 킹 아너 놓고 갈 때, 자,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상한가 한번 지져먹으러 갈 테니까요. 자, 7경주 꼭 기억하셔가지고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 상한가 갑니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는 두 번째 메인, 자,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과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구경주죠. 구경주.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역시나 요번 경주도 군침이 넘어가는 그런 편성이죠. 대가리가 뭡니까? 5번마 타이탄 삭스라는 마필이 또 대가리입니다. 또 문세영이에요. 오늘 문세영이하고 조철하고 한번 싸움이 붙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문세영이는 아까 이경주에 우리 승부처에만 깔끔하게 들어와주고 나머지는 다 자빠이가 돼줬으면 좋겠고 자빠이가 될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요놈이 대가리 팔리는데 딴거 없어요. 얘 58kg 계속 진리에서 3착입니다. 박태종이가 타고 오수철이가 타고 얘가 못한 게뭐 있어요? 발주가 안 좋았던 놈인데 발주까지 좋아지면서 2번매 딱 붙어서 거의 선행 가까이 가면서도 죽었다. 얘는요 앞방 서두르면 딱 그만큼이에요. 서두르면 그만큼이다. 얘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참고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요때 입상할 때 한번 보십시오. 햇무리하고 타이탄 삭스. 그죠?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런 놈을 앞에 가서 서두르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직선에서 탄력이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요번에 58km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마필을 믿고 대가리로 또 공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일 현장 가면, 자, 내일 구경주 세 번째 메인인데, 누가 뭐래도 문세영이고, 누가 뭐래도 문세영이 탄 5번마 타이탄 삭스가 대가리다. 팔리게 돼 있습니다. 58km,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직전에 최선이다. 못한 거 없어요, 오수철이가. 직전이 최선이다. 쥐어짰습니다. 자, 문세영이가 잘 타고 들어오면 들어와봐야 후착이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메인 상한가로 깔끔하게
벤츠 한 대 갈 테니까요. 벤츠 한 대. 벤츠 마크 이건가요? 자, 벤츠 한대 갑니다. 얘 이길 놈 있어요, 얘. 타이탄 삭스 정도는, 이 정도 조건이면은 조철의 달러 박스가 대장이다. 자, 요 놈을 놓고 현장에서 세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시원하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쪼랑말 경마. 오늘 쪼랑말 경마도 좀 재밌는 경마로 골랐는데. 2경주, 3경주, 7경주죠. 제주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중간에 공지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문자 회원님들, 입금을 조금 일찍 부탁드린다는 부탁 말씀. 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좀 바쁘니까요. 오전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9시 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운영자가 10시 딱요 정도 되면은 화장실 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고요. 될수 있으면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이경주죠. 네,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요거 짭짤한 마필이 한놈 나왔죠. 9배짜리 한방 찍어 먹었던, 아주 A급 승부로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죠. 이쁜 놈. 1번 마 참나리. 자, 요번에는 또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습니다. 직전에 2번 게이트, 이게 쇠폭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안득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대가리입니다. 뭐 58km까지 올라갔는데 레이팅 35점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더 통할 수 있는 놈이다. 이때 쌍승식이 좀 뒤집혔죠. 1번, 3번으로 완장. 복승식이 16점, 이거 16.8배 아닌데. 아, 여기 있네. 9배였죠? 9.0배? 요런 거 완장이 좋은 겁니다. 요런 거 완장. 그잖아요. 요런 게돈 되는 거죠. 요런 거 A급 승부, 메인 승부로 완장으로 갖다 때릴 때 그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인데요. 자, 1번 마 참나리. 긴가민가하게 또 팔립니다. 부담도 좀 올라갔고. 안득수. 실금실금 인기 대가리 팔리면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믿고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최적의 조건을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에. 뭐 어떤 놈이 앞에 가든지. 자, 이놈은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앞에 가는 놈들 꽁들이만 보고 있다가, 말궁뎅이만 보고 있다가, 직선 돌아 나오면서 안쪽으로 파고들어가지고 때리고 나오면 됩니다. 자, 1번 마 참나리. 김태준 마방의 안득수 다시 한번 믿고 기승을 했습니다. 김한남 기수가 계속 3착, 4착을 한 놈인데 안득수가 타고 곧바로 직전 경주 대가리를 쳤어요. 아, 2착을 했어요. 다시 한번 태워주는 거죠. 자, 1번 마 참나리 요놈을 놓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요런 거는 구멍수가 많으면 안 되겠죠. 깔끔하게 마번 안 되는 놈들 싹 정리해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완장으로 갖다 꽂을 테니까.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 참나리가 인기 1위 맞냐? 맞다 이거예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참나리 다시 한번 놓고 때립니다. 찍어 먹기 한방 제주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3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바로 연타로 3경주가 제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리가 달러박스도 놓고 한 놈 때릴 찬스인데요. 6번 마 새세상입니다. 한영민이. 한영민이 뭐 김다영이 두 부부한테 좀 미안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인기 1위를 못 믿겠다. 등 떠밀려 인기 1위다. 등 떠밀려 인기 1위. 새세상. 얘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 한번 2차에 들어오고 최근에는 착신권에 들랑을랑. 그렇다고 뭐 영민이가 들탄 것도 없고. 한데 상대들 약하다는 핑계로 간단하게 현장에서는 얘가 대가리팔입니다. 자, 부담 중량 60kg 이빠이 올라가 있고 승부 이빠이 해라. 이빠이 하고 너는 그러면 후차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단 말이지. 와도 후차긴 6번 마 새세상 요놈이 아닌 자 우리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의 재물이 될 놈, 등 떠밀려 인기 1위가 아닌 능력상 인기 1위, 능력상 대가리 요놈을 놓고 멋지게 한방 또 때릴 테니까 조철이 한번 제주경마 작두 타면 못 말리는 거 아시죠? 최근에 좀 조용합니다. 작두 한번 탈 테니까 제주 3경주 달러박스 조용히 우리끼리 샤부작 샤부작 한골 하시자고요. 제주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이 제주 7경주로 갑니다. 예, 1등급이죠.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1등급 중하위권입니다. 2등급 같은 1등급이죠.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뭘까요? 이거는 사전 인기도를 여러분들께 좀 먼저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요런 배당판입니다. 그런 배당판에 제주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다. 찍소리 안 하고 딱 한 마리만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노리는 놈 중에 한 마리 3번 마 천산수입니다. 또 안득수인데요. 부담 중량 4kg 빼져 있고 최근 들어서 진검다리 승부죠. 전전경주에 1110에서 대가리 까고 승부난 다음에 벌레벌레 이따가 직전 경주도 인기 2위가 팔렸습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마 팔리죠. 천산수. 자, 안득수 기수. 박성광이한테 뺏기기 전에 열심히 타야죠. 천산수. 승부 의지가 요건 남다른 마필입니다. 꼭 챙겨가셔야 될 마필 중에 하나가 3번 마 천산수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현장에서 주인공인 달러박스하고 엮어가지고요. 자, 3번 마 천산수 꼭 챙겨가시는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3경주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까지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지난주 이번주 조철이 좀 조용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 포털에 광고도 안 올리고 있는데 조철이 올리는 광고는 제대로 맞춘 것만 올립니다. 막 방어가 어쩌고 줄줄줄줄 막 그냥 적중 개수 몇 개에 좌지우지되는 예상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는 조철의 한방 기다리면 온다. 조철의 메인 한방 A급 한방 지난 이번 주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멋지게 한방 완짱완짱으로 내일 한번 꽂아 볼 테니까요. 이런 거 한 방씩 꽂을 때 잘 들어오시다가 꼭 이럴 때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쉽죠, 제가 그런 분. 저는 핸드폰에 이러고 다 보면은 아 이분 매주 들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이는 잘한 주에 꼭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일 토요경마 뭐 4,5,7 준비 다 되놨으니까 내일 토요경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기대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고요. 자, 내일 토요경마 좋은 예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